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연휴 쫙 쉬고 오니까 증시가 뜨거운 모습 나타냅니다. 3월 증시 쭉쭉쭉 올라가길 바라며 오늘도 화이팅! 자, 오늘 코스피는 1% 상승으로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죠. 하락보다 상승 종목도 많습니다. 그리고 매동도 좋습니다. 개인만 매도, 외국인, 기관, 연기금 전부 다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기금 뭘 사고 있는가? 삼전, 포스코퓨처엠, LNF,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하나금융지주, LG엔솔, 포스코인터내셔널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9% 상승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 환율은 5.2원 하락해 1330.8원. 미국 선물은 보합권,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매우 좋다 보니까 일본도 좋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장중 4만 선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정부와 의사의 싸움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 초전도체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관련주가 어떻게 될지 관심있게 봐야겠네요. 시가총액 상위들은 상승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 PBR 관련주, 밸류업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포스코홀딩스가 5%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HPSP가 급등하는 모습이고 에코프로 친구들은 눈치 보기를 보여줍니다. 오늘 강한 섹터는 반도체 관련주, HBM 관련주, 그리고 리튬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요. 이렇게 오를 거라는 거 우리가 다 예상을 이미 했었죠. 다음으로 지금 떨어지는 섹터는 영화 관련주, 임플란트 관련주, 인터넷 대표주, 저가 항공사 관련주, 조선 관련주가 나쁜 흐름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한식이 준 외국인 매산업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우, KB금융, 포스코홀딩스,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를 매수합니다. 빠이요!